교회의 사모는 목회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사역하지만 교회를 부양하고 가정을 돌보기 때문에 처우나 생활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모의 마음은 쉽게 지치기 마련인데요. 사모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선물하는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끕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입구에 환영 인파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환영을 받으며 들어오는 이들은 목회자의 사모들로 오륜교회가 주최하는 2013 사모 리조이스에 참여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2007년부터 이어진 사모 리조이스의 올해 주제는 당신에게도 봄입니다. 준비위는 코로나를 겪으며 교회와 목회자를 돌봐온 500여 명의 사모들이 따뜻한 봄과 같은 위로를 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린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뚫고 나왔죠. 가을의 문턱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겨울의 끝자락에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따뜻한 봄을 선물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위해 3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들은 주제에 맞춰 행사장을 꽃으로 장식하고 참석자들의 마음을 위로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행사 첫날에는 가수 선예와 배우 정원영, 웰레스 오카리나 앙상블의 공연이 진행됐고 김창옥 교수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행사 진행 요원들은 참석자들이 위로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힐링하시고 또 다시 사역장에 가셔서 그 다시 성도들한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주최 측의 배려를 받은 사모들은 앞으로의 사역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지친 우리 사모님들에게 활력소가 될 것 같고요. 다시 도전을 받아서 다시 회복돼서 더 힘을 내서 사모 역할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날에는 댄스 테라피, 줌바 댄스, 건강관리 등 7가지 선택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또 오륜교회 김은호 담임 목사의 기도회를 통해 이들의 신앙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